시키면 돼. 좀 주세요. 2시쯤에 교보에서 나와서 한 30분쯤 걸어 너에게 갔지. 그러니까 한 4시쯤에 을지면옥에서 나와서 길을 건너 오비베어로 갔지. 네가 어머니 얘기를 꺼냈을 때 네 표정은 벽의 낙서처럼 어지러웠네. 너는 어머니 얘기를 조금 하다가 말고 끝없이 하염없이 울었네. 네 입술은 트고 갈라져 있네. 물끄러미 나는 벽에 낙서를 보네. 우리는 남산으로 함께 걸어
남산으로 함께 걸어지 한 그러니까 보자 그게 반년 만에 장충동에 갔다가 태극당에 들러 빵을 구경하는데 네 전처가 먼저 나를 알아보고는 인사를 건네 오랜만에 왔지. 네 소식을 아냐고 묻길래 안 그래도 한번 봤었는데 라고 말했지. 그때 무슨 얘기 못 들었냐 묻길래 글쎄 뭐 별 얘기는 없었는데 라고 또 말했지. 짧은 아주 짧은 침묵이 제법 길게 네, 우리는 그러다가 남산으로 함께 걸었지. 남산으로 함께 걸었지. 그러다가 이제 네 엑스와이프한테 들은 얘기는 너는 너의 어머니처럼 뇌에 물이 차 아프다고 하네. 나는 너의 어머니처럼 모든 치료를 거부한다고 하네. 우린 함께 걸어
너를 보고 너무 심란하여서 나는 몇 개 있던 약속 모두를 취소했지. 이런 날엔 이런 기분으로 술을 마시면 아주 완전히 망가져버리게 될 것만 같아서. 그래서 2리터짜리 물을 사서 공원으로 갔지. 이 공원에 너와 나는 함께 온 적이 있어. 눈을 보네. 2리터짜리 물을